2초 1족 스타트. 그니까 미래 보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 낮추고. 와요, 이 시간에 오실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천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안 올 리는 없어. 내 스트리밍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있으면. 그치. 자, 잘 먹겠습니다. 좀 식으면 아니면 그거 어디지? 거기 전자레인지 돌릴까요? 어, 전자레인지 돌릴까? 잠깐만. 내가 한번 돌려볼게요. 치킨만 같이. 내가 두 개 확 넣어가지고. 자, 두 명 시청주? 안녕하세요. 어, 1번이다. 구찌구찌. 구리구리. 아, 구리구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바로 상담은 아니고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은요 천천히 할 건데 보자. 아, 뭐지, 신점, 뭐지, 뭐지, 무료 상담 원하시면 채팅만에 생년월일 나이 생년월일, 성별, 이름, 짧고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세요. 한 줄 점사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건, 더 자세한 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더 자세한 건 전화점사. 어, 그치. 전화점사. 전화상담. 부탁드릴게요. 전화상담 예약 부탁드릴게요. 하트. 오케이. 이거 복사하고 모두 선택. 복사 갑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지윤님. 지금 오늘 연화당 지연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연화당 지연보사님은 지금 우리 먹방을 할 거예요. 손님들이 아마 월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서 상담하면서 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떡볶이랑 이제 치킨, 걸작떡볶이에서 데려왔어요. 에이, 민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 빠질 수 없는 까까. 네, 까까 이거 되게 유명한 거래. 와, 밀키 코코? 뭐지? 뭐 이것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먹방 겸 아가리 파이터 겸 수다 겸 이제 노가리 노가리 이제 불타는 월요일 재미없는 이 밤 저희들과 함께 이제 아가리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연 언니가 빨리 안 와요. 대신에 우리 옆에서 강아지가 전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영감하시거니요, 우리 동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영 언니도 오셨고, 이제 하늘 붕어님도 저번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게스트를 데려왔어요. 에이, 강아지가 전보면 대박이겠지. 에이, 강아지가 점도 보고 밥도 먹고. 에이. 자, 보시면 지연아씨라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연아씨 부천에서 점사 보고 계시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연 아씨가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지연 아씨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쩔입니다. 네, 그냥 약간 MC라고 해야 되나? 같이 해주실 거 아닌가요? 아, 같이는 해주지. 네, 네. 우리 언니, 우리 언니랑 또 내림 받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점사는 아직 안 받고 방문 점사만 네. 보는데 이게 이제 예약이 지금 3개월이 밀려 있대. 어 그렇게 이제 어렵게 어렵게 데려오신 분이고 오늘은 무려 점사를 하면서 이제 어 본인의 유튜브나 이제 그 한해맞이 TV 이런 쪽에서 이제 슬슬 활동하실 분이세요. 네. 네. 프로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필 이제 얘기해 주세요. 프로필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네, 부천에 실령님 모시고 있는 연화당의 지연아 씨입니다. 나 지금 아직 시선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저기 보면 돼요. 인사 같이 해봐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먹으면서 할 건데, 왜냐하면 오늘은 월요일이잖아. 그리고 일부러 좀 일찍 시작했어. 뭐 두 시간에도 상관없죠. 천천히 밥 먹으면 살라고. 이제 먹으면 이제 슬슬 이제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점사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먹방을 할게요. 예. 아 진짜 오늘 제가 촬영 왔거든요. 지연아 씨한테. 예. 그래가지고 뭐 띠별 운세 그 다음에 삼재풀이 그 다음 홍수매기 이런 것들도 물어봤고 이 또 웃긴 건 이제 BTS 와 대박이었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촬영할 때 그냥 마지막을 재미삼아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더라? 이분들은 흥이 넘치시고요. 뭐 연예인 활동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놀이? 그런 식으로 신나는 거 하시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올해 만약에 누군가 공격한다면서 거기를 보호하는 그 똘똘 뭉친 사람들이 똘똘 뭉친 어떤 그룹이 저 거기는 이제 총알바지도 있고 칼을 찬 사람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다 보호를 해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웃겨가지고 그 말 듣고 아 근데 BTS는 너무 심했어요. 아니 근데 근데 난 너무 재밌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와 이 정도까지야 이러면서 너무 어떡하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BTS를 이제 뭐지 아무것도 안 말하고 재미삼아 했는데 제일 재밌게 됐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면서도 궁금했어요 누구지? 아 절대 안 가르쳐줬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치. 근데 진짜 신점으로 생년월일도 없이 사주도 없이 이게 그냥 느끼는 대로 되게 바로바로 나온다? 진짜 그게 신기하지? 나도 그래. 우리랑? 우리는 그렇지. 우리 이놈의 개새끼는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이게 고기가 먹고 싶대. 안녕하세요 홀릭홀릭님. 저희 지금 걸작떡볶이 먹방하면서 사주 보려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글쎄 우리는 뭐지 하다 보면 이제 한 10분? 20분부터 이제 점사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특별하게 뭐지 이번에 진적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땠어요? 저 너무 색달랐어요. 나 그 느낌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 있죠? 또 하고 싶은 거 있죠? 그치? 나도 이번에 진작하고 나서 일주일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진짜 빠지? 매력적이지 않아? 하고 나니까 약간 개운한 느낌? 살 것 같아? 진짜 이제 숨통이 트이는구나? 거봐 지금 더 좋잖아. 진짜 이제 트인 느낌? 그리고 점사도 좀 잘 가졌지? 네 이제 그냥 원래는 그냥 몸으로만 느꼈는데 이게 말로 안 나오니까 저희가 답답했거든요. 근데 말로 나와요.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 말로 먼저 치는 게 더 빨라져서 오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진적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점사는 항상 맨날 점사를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말에 힘이 실려. 말에 힘이 실려가지고 땡겨 내가. 되게 웃기다. 똑같이 뭔가를 하라고 권하면 예전에는 10분 중에 한 명이라면 지금 10분 중에 3명, 4명, 5명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다니까. 그게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 정말 이제 누가 움직여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치. 이제 정말 이제 어. 열어주시는구나. 어, 내가 그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쵸? 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치, 감사하고. 아, 그리고 오늘, 뭐지? 응, 흥청이를 하면 되지. 응. 봐봐봐,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점사, 궁금한 거, 이제 지연 언니가 물어볼, 아, 지연 언니가 이제 점사를 보기 시작할 건데, 똑같은 점사, 저한테 점을 봤던 분도 똑같은 점사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해주세요. 예. 네. 예를 들어, 전 남친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 속마음. 제외. 나 제외 잘 안 봐주거든. 연애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그냥 아,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그 이제 집착. 이런 거는 한 번씩 실력님들이 화를 내더라고. 어, 근데 연애운은 봐줘도 힘들고 안 봐줘도 힘들고. 맞아. 좀 재밌었던 거는 뭐 그나마 좀 재밌는 거는 사업은 이런 거 재밌어. 아,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쪽쪽 빼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더 말해드리기가 편해요. 맞아. 근데 너무 무섭고 그냥 너무 광범위한 거. 그치.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채팅남에도 질문에 그냥 연애운, 금전운, 사업운, 건강운 이렇게 봐주세요 하면 내가 뭘 봐야 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 어제 내가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큰 것들 포인트 딱딱 잡아주면 어, 맞아. 그러면은 어, 훨씬 더 편하게 내가 점사를 볼 수 있잖아. 어. 아, 벌써 7명이 들어왔네요. 안녕. 저기 보이세요? 저기 7명. 안녕. 저기 어떻게 보여요, 언니? 아, 눈이 좋아요. 눈이 안 나. 안 보여. 아, 여기는 조명 나고 여기 영명 나왔어. 이게 좀 달라. 근데 저기가 제일 저기 빠르니까. 아, 그렇지. 그러고 있잖아. 어, 뭐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안정감이 좀 생기잖아. 맞아요. 어, 안정감이 생겨서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부담을. 어, 살 것 같은 그 느낌. 어, 딱 이제. 아. 그래서. 이번 특별한 손님 같은 거 있어요? 점사 손님, 내 인생에. 점사 손님? 저는 조금 이렇게 사실 보고 나면 까먹거든요. 어, 자세하게 어떤 공수를 드렸는지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연락이 오셨던 분들 중에 그 아들이 대학 그 이제 합격 발표가 남았는데 어디가 될 것 같니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거야.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시옷 들어간 학교를 간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시옷 들어간 학교에 원서를 안 썼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전 제가 틀린 줄 알고 이렇게 했죠. 근데 아 근데 그렇다고 바꿀 순 없고 이미 나온 거래. 아 시옷이 보인다. 시옷으로만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면서 안 믿었대요. 에 뭐야 이러고 갔는데 정확히 한 달 만에 어 지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찾아오셨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옷 들어간 학교만 붙었다고. 우와. 근데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그래서 다른 학교로 돌려달라고. 근데 뭐 어떻게 돌려? 이미 문서가 다 풀렸는데. 이미 거기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들어가야지. 근데 거기는 들어가기 싫다고 막 이러셔서. 그거는 뭐. 시옷 들어가 재수. 어. 그렇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아니면 다시 해야지. 그것도 있어. 사시도 있어 시옷. 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어 지연아 씨한테 상담해도 되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예약이 밀렸다면서. 그래서 방문 점사만 받아요 지금은요. 근데 나중에는 방문 점사 말고도 또 뭐 내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전화 점사도 추후에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은 아직 전화 점사가 사실 어 제가
믿어야 되지만 네. 제가 저를 못 믿겠어가지고. 아, 근데 직접 만나는 거랑 전화 점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 자체가 네. 너무 달라요. 직접 점사, 직접 오시는 점사는 진짜 디테일하거나 내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확신이 딱 들잖아. 근데 전화 점사는 약간 막연한 것도 있고 어, 맞아요. 지금 이제 채팅란을 보면 이제 점사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막연하거나 내가 좀 못 느낄 때도 있어. 어 맞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나는 항상 말을 맞질러. 괜찮아. 어 이제 점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어 맞아요. 어, 그치만 참고하긴 참 좋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쪽 먹고 있어. 내가 수다 떨고 있을게.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진짜 특이한 점사가 저 맞은편 호수 동에 문이 대문이 열렸는데 아파트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생활 다 보이고 소리가 들려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질문이 언제 그 문이 닫힐까요였어. 근데 그때 나 내림도 받기 전이었고 무당도 되기 전이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 그때 타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나 혼자서 그냥 난 한 달에 3주 안에 한 달 안에 문 닫힌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점사를 계속 받나 봐.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딱 오더니 선생님 혼자서만 다 맞췄어요. 어머. 가을에 다들 문 닫는다는데 나 혼자서 3주 안에 문 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정확히 3주 안에 문 닫았대. 그래서 야, 그 전에 그냥 따져가지고 문 닫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정확한 점사인데 왜 그거 말을 못하고 돈 써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니. 그냥 경비원이 이제 신령님이고 경비원이 그냥 뭐지 점사가 아니겠어. 그쵸. 근데 그거 말도 못하고 이제 소가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보로 오신다니까. 그쵸. 어 그래서 나한테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사 중에 하나야. 웃기긴 하죠. 그거 진짜 생각이 많이 나고. 어 왜냐면 사소한데 웃기잖아. 어.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먹어봐. 한 조각 먹고 이제 시작할 거야. 아 빨려. 떨려. 아 떨려. 자 그럼 우리 점사를 슬슬 시작할 건데 빨리 먹어. 저 이거 다 먹어도 돼? 네. 다 먹어. 다 못 먹어? 자 1번이 누굴까? 민키님이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지금 처음 채팅 비대면 점사는 처음이라. 네. 걱정하지 마요. 네. 나도 맞질러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확하게 우석인이 먼저 이것만 포인트를 잡고 갈 거야. 가볍게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보이시면 쩡님. 쩡님이요? 네. 그쵸. 쩡님 아닌데 쩡 아닌데 그 위에 있는 민키님이네. 자 민키님 손 들어보세요. 민키님 손.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가자. 자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우는 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민키님 손 들어주세요. 민키님 어서세요. 나 5초 셀 거야. 민키님이 안 보이시네.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7시에는 조금 조용히 시작을 할 수 있어. 민키님 없으세요. 민키님 없으시면 저 다음 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안 계시나 봐. 안 계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키님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붕어님. 하늘붕어님 손 들어주세요. 하늘붕어님 이제 점사 들어가요. 일단 부채를 좀 들어야지 사람들이 전보는 줄. 여기는 맞아. 부채를 내가 부채를 들어야지 이게 전보는 줄 알아. 자. 자, 하늘붕어님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나 5초 셀 거야. 어, 나왔다, 손. 자, 그러면, 자, 하늘붕어님 점사 봐주세요. 그 작가 이거 세우세요.
글씨 좀 세워서 아 좀 잠깐 요거 봐요 요거 어? 아니 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0년 12월 8일 네 혹시 못 받은 편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느낌 드릴게요 머리 아파요 어. 그 사람은 그 뭐지? 금액이 별로 많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빌려준 사람 원래 돈을 빌려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아 그게 뭐라고 이러면서 가볍게 생각한다 근데 빌려준 사람들은 개빡쳐 어 맞아요 어.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왜 받겠다는 말이 안 나오지? 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오지? 그럼 못 받는 거지 그냥 조금 힘들어요 야, 여기 초키면 괜찮아질까요? 아 이거는 저거 써야 되지 않아요? 뭐예요? 신소? 신소? 못 받은 돈 말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말 이런 거 어떻게 짜증나면 써야지 그 문서라도 좀 계약서라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안 써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너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빌려준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줄 때 되게 쿨하게 답해 아 진짜? 어 그래 필요해 알겠어 도와줄게 원래 이렇게 원래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않고 줘야 돼 어 맞아요 그게 아니면 이게 감정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럼 진짜 재물도 손해지만 사람도 사람도 나가고 사람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빌려준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그치 빌려주고 개새끼가 되는 거야 맞아요 아 그 몇 푼 때문에 그래 이런다고. 시타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키님 손 들어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봐줄게 오늘은 손님이 좀 없는 편이라 가지고 내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20명이네 네 빨리 민키님 손 들어요 민키님 아 짱님 좀 이따가 할게요 기다려봐요 자 민키님 손 들어보세요 5초 4 오케이 자 갑니다 민키님 스타트 공사냐 성황대 경희대 한국외대 공부 잘하시나 봐 나한테 물어봤던 거랑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 서울대가 없어 아 원래 서울대로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인서울인데 서울대는 없네 한번 크게 질러보지 어차피 지를까? 어차피 물어볼 거야 한번 크게 확 질러보지 그냥 이분은 지금 중심만 좀 잘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과가 다 안 똑같은 거 같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한 길이 아닌 거 같아 아직 20살이니까 19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기마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내신이면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하는 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일단 그게 조금 정확하게 선을 정해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 저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영어학과 영어학과 서울지공 나는 경희대가 제일 눈에 보여요. 그럼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경희가 제일 눈에 보여요. 그럼 글로 가야지. 실은 꿈은 미용사 댄스 영화과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있잖아 이게 성적에 맞춰가지고 때를 박은 거지. 가야 할 길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거지. 아, 그치. 근데 우리도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치. 성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과나 이제 대학을 정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이제 좀 다른 건데 이제 웃긴 거 이제 민키님은
이제 취미라도 예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거든.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취미로 해야 돼. 돈 안 되는 것만 골랐네. 어, 취미로 해. 우리가 지금 막 머리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어, 너무 많아. 꿈이 많아서 그래. 그건 되게 좋은 건데. 어, 지금 중심 제대로 잡으면은 가고자 하는 데는 갈 수 있다 그래요. 어, 근데 내가 어, 봤을 때는 중간에 한번 본인이 빠질 수가 있거든? 어, 이거는 난 안 가고 싶어. 갑자기 어, 진짜 지금 말한 대로 미용으로 빠지던가. 네. 어, 딴 데로. 그래서 네. 부모님 속성이고. 네. 어, 약간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잠깐 지나갈 것 같은데, 어,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뭐라 하지? 끈기는 좀 있대. 지구력은 좀 있대요. 그래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놈으로 갈게요. 자, 하늘붕어님. 하늘붕어 했나? 네, 아, 뭐 했어. 또, 네. 그럼 쩡님 해도 쩡님. 아, 쩡님. 하. 자, 93년 4월 10일 여자 김씨입니다. 공적인 단체 모임에서 알았고 횟수로는 5년 정도 되는 아,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되는 31살 오빠가 있는데 20살의 청춘을 여기서 다 바쳤네. 아, 그래서 오빠랑 서로 어떻게 될지 흐름을 봐주세요. 31살. 어, 근데 아. 이분 아까 전에 네. 새로 올린 걸로 봐달라고 그러셨... 어. 그거를 봐도 돼. 네, 그래서 어,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은데 올리신 게. 결국 이 새끼랑 잘 될까요? 어, 그렇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98 4월 10일. 이거는 근데 5년 정도 알았는데 아직도 약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말 해도 돼요? 말해요. 너무 많이 해요? 어. 아, 될 수도 있지. 근데 대신에 본인이 먼저 질러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여기서 먼저 그 31살. 본인이 질러야 돼. 약간 이렇게 간 봐요. 어, 좋아도 좋다고 말 먼저 못하고 그냥 약간 이분은 그 남자분은 주변에 사람이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어, 내가 좋으면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어, 어물쩡 하면은 솔직히 남자 쪽에서 먼저 오진 않을 것 같아. 먼저 질러야지. 잡진 않을 것 같아. 어, 근데 본인도 안 해. 응, 근데 뭐 이렇게 짝사랑. 질러봐요. 질르면 될 수도 있대. 근데 어, 거기서도 확실한 마음을 모르니까, 사실. 연애 부족하면 되겠네. 나비 부족 영업해. 나비 부족. 나비 부족을 팔겠습니다. 예. 네. 연애 썩 가는. 부족 됩니다. 이러면서. 썸 가는. 이러면서. 썸 가는. 어. 자, 그러면 내가 봤을, 언니는 이제 본인이 먼저 질러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절대 안 온다. 뭐 솔직히 남자가 먼저 올 것 같진 않아. 그치. 별로 막, 막, 나, 내가 좋아서 안 달볼걸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아하. 약간, 어, 아니어도 어? 사람 많아? 약간 이런? 그래서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어, 굳이? 본인이? 굳이? 어. 매달려서?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편 할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보러 와주세요. 네. 자, 와. 연우님 손 들어주세요, 연우님. 연우님 손 들어주세요, 연우님. 연우님 손 들어주세요, 연우님 손 들어주세요. 연우님, 연우님. 손! 자, 갑시다, 연우님. 85년 9월 18일 여자입니다. 네. 85년 9월 18일. 연애운. 연애운. 글씨 볼까? 더 잘 보이지? 어, 네. 여기 언니는 네. 올해 운 좋아요. 아. 어, 들어오는데, 언니가 조금 지고지순한 면은 있는 것 같거든.
올해 봤을 때는 올해 사실 여기 언니야도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따지는 척하면서 따지는 게 조금 많아. 아 쓰레기 같다. 응? 아니 쓰레기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어 나는 얼굴 안 봐. 이랬는데 이상형 조인성 막 이런 사람.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얼굴 나는 안 따지 않아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안 이거를 이래야 되지 저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따져 나 눈 낮아 이랬는데 키는 그래도 요 정도는 작은 것보다 큰 게 낫고 말은 잘 통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야. 응 맞아요. 이것도 안에서 끌려야 되거든. 근데 언니야는 올해 조금 사람들은 많이 볼 것 같아요. 들어오는 기운 자체는 연애운으로는 솔직히 좋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무 이렇게 지금 솔직히 좀 진중할 나이긴 하잖아요. 누굴 만나도 결혼을 생각하고 싶고. 그쵸. 이제는 좀 헤어짐이 좀 싫고. 그치. 근데 본인이 과거에 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래. 옛날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지,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난 이렇게 해서 연애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연애는 안 하고 싶어, 라는 내 강박이 있는지, 요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연애하는데 힘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사실 언니는 주변에 사람은 많아. 계속 들어와요. 남자는 많은데 남자를 고르지 않는다. 왜? 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마음이 끌려야 되거든.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 연애를 할 때 있잖아. 어느 정도 내가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왜냐면 여자는 남자랑, 남자는 이제 탁 땡겨야지 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거의 하루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결정되는 말이야. 근데 여자는 만나다 보면 정에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사랑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90%. 보다가. 90%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언니들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 정말 이제, 이 정도는 부족하지만 만날만 하다면 외롭다 생각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잠시 만난다 생각하고 만나보는 것도 끌리게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본인이 상처받기 싫어서. 그럼 연애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본인이 평생 외롭다 상처받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렇게 혼자 살아야지 독거노인 되려고 하는 건가? 맞잖아.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지금 작업을 걸어. 아니면 만날 때 나 좋다는 사람 중에서 옵션 5개 중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못 참고 간다, 이거는 이제 못 참는다, 이걸 확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요렇게 좀 넓혀야 돼. 난 동의야. 언니 얼굴 아니었어요? 얼굴? 얼굴인가? 언니 얼굴 근데 아닐까요? 사실 얼굴이 없나? 근데 결국 나도 그래. 그냥 만나다 보면 정에 붙일 때도 있고 막 그냥 꽃이 결국엔 다 따지는데 결국 꽃이면 딴 거 아무것도 안 봐. 그게 정이란 거고 남녀 사람이다. 자, 우리도 연애하고 싶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죠? 세잉님. 세잉님 손 들어주세요. 세잉님 손 들어주세요. 세잉님 손 들어주세요. 세잉님 아, 네 손 들었어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네. 99년 5월 16일. 네. 이거는 지금 뭔지 안 보여. 올해 남자친구 생길까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정집에 오지 말고 내가 항상 소개팅 가자. 남자 있는 남자 꽃추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물어봐요. 네. 일단은 점 봐주세요. 여기는 과학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걸 믿으니까. 언니야는 나이로는 사실 본인은 연상을 맞는 게 만나는 게 맞다 그러거든. 화장실 문 닫혀 있나요? 아 그런데 본인은 연상을 만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본인이 조금 여린 면도 있고 생각이 조금 많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예뻐해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약간 연상이 맞다고 하는데, 올해 24살이시면, 언니는 뜨겁운 날씨 되기 전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그거 있어. 헤어짐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요. 머릿속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누가 다가오면 질러봐도 돼요. 아직 그런 나이에요. 질러라! 아직 24살이면 이렇게 만나봐도 될 나이야. 24살이면 뭐지? 그 있잖아, 뭐지? 연상만으로는 꽤 괜찮다. 돈 많은 연상. 돈 많은 언니.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또래. 근데 또래랑 연애를 하면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좀 가난하게 연애하고 좀 불편하게 연애도 하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쁨인가? 아니, 요즘 24살은 안 그렇더라. 아, 그래? 그러면? 요즘 시대가 변했더라.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지? 아, 그래. 알았어. 돈 많고 착한 연상, 착한 오빠. 아, 진짜? 아, 그 요즘 영앤리치라고. 퍼펙트. 그치. 언젠가는 이제 포르쉐나 건물에 더 잘생기게 보여준다니까. 자, 그럼 그 다음 편 들어갈게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돈 많은 연상 좋대. 야, 그것도 괜찮아. 그래. 나중에는 나이가 좀 들면 이게 이제 그 갭이 12살 차이도 차이가 안 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지금은 12살 차이면, 그쵸. 그치. 20대 때 12살 차이면. 네, 좀 많이 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민키는 하셨고. 이나영. 자, 이나영 언니 손 들어주세요. 이나영 언니. 이나영 언니 손 들어주세요. 이나영 언니. 이나영 언니. 쏙! 쏙! 손 들었어. 우리 고객들은 손 잘 들어. 아니, 손 안 들어. 나 무시해버릴 거야. 이씨. 이씨. 빨리 해! 빨리 해! 그냥 하는 게 이 시간 궁금해요. SL전자 들어갈 수 있으려나요? 나 어디서 들어본 질문인 것 같은데. 나 한 세 번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한숨이 나온다. 근데 언니 이직은 될 것 같은데. 사실 SL전자라는 게 여기가 조금 걸리네. 여기만 목표를 두고 계신가 봐요. 아, 기억난다. 저는 사실 아직 이직이라던가 문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동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조금 내가 더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움직이는 게 나은데, 지금은 사실 아니란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세 번째라고 했어. 아, 맞아요? 나 기억나. 이거 몇 번 한 것 같아. 나 세 번째라고 갔나? 아무튼 나도 아니라고는 했는데. 뭐 언제쯤 이동해도 될까요? 이거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언제쯤 이동해도 될까요? 나는 사실 올해는 아니라 그러고. 내년 내후년 되면은 언니 지금 여기 공고가 안 뜬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 되면은 언니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갑자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생길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만 목표로 두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아직은 움직일 때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여기 나오면 언니는 사실 이직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지금 시기 자체가 불만이 많은 시기구나. 그러면? 지금 그냥 이렇게 아유, 이것도 내 팔 자른다 하고 있어야지. 아, 진짜? 아니시면은 이렇게 방문 이렇게 하셔서 조금 본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이직은 없다 그래. 자, 짬으로 먹으면서 먹어볼게요. 자, 지금 방문 점사랑 채팅이랑 뭔 차이가 날까?
방문 전사랑 채팅이랑요? 네. 지금 느꼈을 때. 지금 느꼈을 때? 어, 이렇게 보고 사실 말하는 게 어, 이렇게 되게 딱 오셨을 때처럼 막 시원하게 빠다다다다다 나가진 않아요. 그치. 어. 이게 조금 답답해서.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소통도 안 되고 어. 왜 방문 전사는 그래도 그 사람의 목소리, 뭐 표정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이렇게. 왜 저는 나오잖아. 에? 믿거나 말거나 점이 나온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점이 나온다. 치였어. 모르겠어. 가자. 안녕하세요, 봄바람님. 아, 우리 텐션은 내가 좀 텐션이 이제 좀 클래스가 좀 높아. 아시다시피. 자, 어, 계속 이거 다 먹고 얘기해. 언니를 볼 때마다 느꼈어요. 역시 텐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 자, 빵 터졌대. 자, 그 다음 뭐해? 누구예요? 홀리콜리. 홀리콜리님. 네. 자, 홀리콜리님 손 들어주세요. 아, 얘 또 오고 싶어가. 얘는 항상 나랑 옆에 있고 싶어. 손들었어요. 자, 그럼 진행할게요. 92년 6월 31일. 네. 전시 여자분이시고요. 네. 둘째 아기. 언니. 지금 사실 애기 문제가 아니라요. 언니 배앓이가 조금 있다 그러거든요. 위가 어 위가 갑자기 확실인데 둘째가 안 생기는 거는 언니 몸의 기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거 어 좀 배 쪽을 배앓이가 조금 느껴지는데 어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계획 중이시라면 혹시 모르니까 병원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이렇게 어 배가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누가 찌르거든? 아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분은 운동하면 되겠네. 자꾸 내 몸에 기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치. 지금 이게 어 지금 둘째 생겨라 이런다고 생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애기 손님이 오시면 자궁의 느낌이 오는데 어 지금 자궁 쪽으로 큰 느낌은 없어요. 아. 근데 그냥 배앓이가 있는 거라서 어 자기 몸부터 조금 몸이 엄마 몸이 건강해야 아기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솔직히 아예 없을 것 같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어 자기 몸부터 조금 챙기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찜질. 이렇게 핫팩 이렇게 어, 근력 운동도 괜찮을 것 같아. 복근 운동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유산소 운동도 나쁘지 않고 몸에 열이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이나 마사지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보약도 괜찮고 한약 같은 거 한약 여기 언니는 몸이 조금 어 춥진 않은데 왜 배만 아파 어 몸에 냉기가 어 너무 드는 건 아닌데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해산 발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그게 느껴져 그럴 수도 있겠다 해산 발명 있을 그런 분들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치. 그죠. 아, 그게 아니면 이제 삼신 할머니를 얘기를 쇼로 붙여야 돼. 어. 그러니까 딱 이런 분들은 어. 오셔서 보는 게 조금 어, 어느 분이 계신지. 아, 삼신 할머니는 해산말미 둘 중 한 분인데 이분들을 쇼로 붙여야 돼.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구리구리. 구리구리님 손 들어주세요. 구리구리는 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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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주세요. 어 왔다. 갑시다. 91년 2월 16일 하는 적이 없어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해보세요. 해보세요. 본인이 표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 모를 확률도 큰데 지금 본인은 자꾸 본인 혼자 소가리를 한다 그러거든. 내가 뭣도 안 해놓고 나 혼자 좋아했다 차였어 이러는 것도 웃기잖아. 근데 언니야는 하시면 연락하고 이러시면은 정확한 끝맺음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기분이 좋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못 먹어도 고야. 그치? 아니, 지르면 부담이 있어. 그래요. 근데 지르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에 갇혀 있어. 후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생각에 갇혀 있는 걸로 그냥 혼자서 계속 점으로 다닌단다. 아니면 지르고 그 다음을 생각한단다. 맞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정리를 하던 좋게 되던 이게 되는데 과정에 생기는데 우물쭈물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점으로 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똑같은 그치. 뭐 새로운 남자나 새로운 여자나 뭐 그런 것도 미래도 잘 미래도 잘 못 느끼겠고 그냥 그것만 계속 꽂혀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후회로 살 바에는 질러라. 질러라. 직진. 네. 자, 이준서. 천천히 합시다. 15년 9월 15일. 15년. 여기는 승진운과 연애운. 이분은 솔직히 연애운은 귀인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올해가 귀인이 딱 들어올 시기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근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애운적으로는 귀인도 인연법도 다 통하실 분 같아요. 근데 승진운은 사실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거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 귀차니즘도 조금 있대. 집에서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할 때 있거든. 나도인데 세 번 갈까 한 번 가? 몰았다가 참았다가 몰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막상 잘 노는데 나가기 전까지 그 준비 과정이 싫은 사람들 있죠. 그치, 멘탈 이런 거. 그래서 본인은 승진우는 조금 더 본인이 바지런해질 필요는 있대요.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얻다 갖다 놔도 욕먹을 스타일은 아니라서 지금 운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운적으로 보시면은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나는 승진보다 연애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연애는 돈을 쓰는 거, 승진은 돈을 버는 건데. 그래도 뭐, 써야 되나? 뭐 둘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있잖아, 여자도 이제 여자잖아. 그러면 연애운이 좋으면 이제 돈 많은 놈이나 이제 잘생긴 놈이나 인기 많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면 오히려 승진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왜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 원래 그쵸? 귀인이 들어오면은 알아서 뒷일이 척척척척. 그치. 그걸 이게 퍼펙트. 그치. 그게 퍼펙트. 그리고 뭐 연애 잘 되면 승진은 조금 미뤄도 좀 행복한 감정은 있어. 그죠. 내가 마음이 행복해야 그치. 회사에서도 잘 되는 건데. 그치. 지금 막 이래저래 생각이 많다 보면은 근데 생각하기도 귀찮아. 여기는 잘 왔다 그래도 점집 오는 거는 생각이 안 귀찮다 보다.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뭐예요? 넘어갈게요. 네. 추링추링. 추링추링 손 들어주세요. 추링추링. 추링추링님 손 들어주세요. 치링치링님 손 들어줘. 손 들어줘. 치링치링님 치링치링님 81년생. 아니야, 나 아니야. 잘못했어. 81년생이야. 손 들어 맞아요. 치링치링님 아이 가만있어.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미랑박씨 의사 심리치료 내가 힘든 사람 돕는 직업과 방송 선호 교사 강사. 나랑 똑같은 질문이야. 언니 나는 언니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 나 교사나 강사? 유축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요. 아. 언니가 의료나 심리상담 이런 거 힘든 사람 돕는 직업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니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도 알지만 이게 그런 거는 공감을 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쪽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교사나 강사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하면서 내가 조금 그런 거에 내가 보람을 조금 느낀다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라리 교사나 강사 이렇게 해서 이쪽을 하시고 이쪽을 해야 조금 언니는 인정을 더 받는다 그러고, 추가적으로 그냥 뭐 심리사 이런 거는 언니 추가적으로 그냥 공부하셔서 강사해도 뭐 할 수 있지. 진로 자격증을 그냥 따는 거야 보면. 애들이라던가 누구 가르치다가 좀 힘들어 보인다면 진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심리 상담 해줄 수 있고 하시니까, 언니한테는 사실 나는 강사 쪽이 조금 더 느낌이 끌려요. 사람한테. 야, 생각해봐. 방송 성우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확률적으로 힘들잖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아. 미안해. 그냥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괜찮을까요? 언니 영향은 많이 받는데 남들 앞에 서 있으면은 언니 잘하잖아요. 언니 말빨도 좋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서 나 할 거 다 하는 사람이잖아. 영향은 어차피 언니가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난 가르쳐줄 것만 알려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좀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서 소갈이 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직업대로 언니가 인정받고 남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호, 세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김학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지? 여기 지연아씨입니다. 네, 지연아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할게요. 박선희. 박선희님 손 들어주세요. 박선희님 손부터 사놔야지. 산우님 안녕하세요. 박선희님 손 들어주세요. 박선희님 손 들어주세요. 되게 많이 오지 이렇게. 네. 박선희님 손 들어줬어. 저 여기 있어요. 11월 영양고사 갔는데 시어머니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언니야. 축하합니다. 운적으로는 있거든요. 언니 운은 따라주시는데 언니야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나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언니가 머리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건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약간 긴장만 안 하면 언니는 바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겁은 많아서 가서 막 내가 떨다가 아는 것도 틀리고 약간 실수할 것처럼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릴렉스하게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크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떨어진다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 그 말이 그래? 합격이지? 그럼요. 축하해요. 임용고시 합격 보통 일 아닌데. 임용고시예요? 임용고시. 아무튼 시험은 좋대요. 네. 축하드려요. 괜찮아 보여요. 네. 자, 이제 초록색 손 들어주세요. 야,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손 들어주세요.
근데 시험 볼 때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 알지? 아, 그럼요. 내가 저주는 하나 좀 부어주는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합격해. 그래서, 합격해요. 이러면 나 합격한대. 이러고 안 하시는 분들. 그치. 그래서 한 줄로 막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네. 가셔서, 긴장만 안 하시고. 빡시게 공부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력대로, 한 대로만 딱 보시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초록색님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61년 1월 15일이시고요. 네. 여자 건강운 문서운 지금 당장에 뭔가 눈앞에 보이는 문서로는 안 보이거든요. 앞에서 자꾸 끊어지는 걸로 보여요. 엄마. 이렇게 결승선 앞에 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처럼 앞에 내 건가 했는데 끊어지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건강은 약간 허리? 허리, 다리가 조금 그래요. 불편해. 허리 다리가 조금 불편해.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병원 가도 뭐 안 되거든. 아, 그래? 그냥 엄마 몸이 이렇게 아픈 거거든. 그래가지고요. 우당집 알겠네. 응? 우당집 알겠네.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는 누구지? 누구지? 네. 이거 해야겠네. 이거 해야지 좀 풀리겠다, 야. 엄마는 몸은 아파. 허리가 좀 많이 땡겨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삐끗하시거나 하시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가 오셨지. 그치? 어쩐지 노래가 나오더라.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할머니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두 명 있으니까 확실히 더 많이 느껴져. 나 옆에 같이 느껴져. 혼자서 얄리얄리 하는 옆에서 나 할머니가 있어. 같이 할머니 할머니 이러고 있어. 자, 얘기해요. 네. 변태 새끼. 어떻게 되지? 계속해. 네. 윤미환님 손 들어주세요. 윤미환님. 윤미환님. 화면을 많이 봐야 돼서 어지럽다. 느긋하게 해. 너무 뭐지? 나처럼 빨리빨리 할 필요 없어요. 손 했어요? 손 드는 게 뭔가요? 미안해. 지금 손 드셨잖아요. 여기요, 손. 이게 손입니다. 네. 언니야,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 편입했는데 개강이 다가오니 걱정됩니다. 공부량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헤어졌지? 상식성. 들어갔는데 헤어져. 말해. 언니는 사실 공부머리는 되게 좋다 그러거든? 공부머리는 좋아서 사실 내가 늦게 들어간 만큼 내가 조금 더 하려는 것도 의지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죠? 언니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성실함, 요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동기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니가 조금, 근데, 저거 있나 봐. 요 언니도 주변에서 패트코끼로 좀 유명하거든. 이렇게 말이 톡톡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한테 구설. 구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라 그러죠.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가시고 공부는 빨리 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 언니 걱정 없어요. 언니 어차피 성격이 너무 좋대. 생님이 고마워요. 생님 나중에 우리 방문점사 같은 거 하겠다. 뭐지?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그다음
편에 갈게요. 네, 그럼 유미아님 끝났고 그 다음이요. 자, 이 열매. 이 열매님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들면 우리 넘어가요. 아,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재밌어. 은근히. 이게 이제 아가리가 좀 있으니까. 맞잖아, 아가리. 아가리가 인생사 뭐 별거 있나. 아, 이 열매님 손 들어주세요. 여기 있대요, 손. 남자. 91년 11월 8일, 8년간 유학 후 4달 전 귀국한 취준생입니다. 네. 디자인 전공이고 네. 올해 취업 준비. 네. 근데 면접장이 잘 안 들어와요. 이건 언니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요? 안 나와요? 네. 이거는 확 안 나오네요. 이력서를 뿌리면 저 알바도 취업돼요. 그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질 않죠. 내가 움직여야 취업하려면. 그러니까 몇 살인데 92년? 1년이면? 91년이면 33? 33? 응. 33? 33. 아, 32? 아니, 32? 32. 90, 잠깐만, 91년이잖아요. 네, 32. 아, 맞네? 난 귀찮은 게 보이는데. 면접지가 잘 안 들어오면 이력서 더 뿌려야지. 내가 봤을 때 이력서도 많이 안 뿌렸어. 내 입에서 이력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이력서를 더 뿌려야 돼. 그리고 눈을 낮춰. 눈을 낮춰. 한 세 개 띡 해가지고 그것도 진짜 뭐지. 막 엄청 높은 데나 가기 힘든데 그런 데 해가지고 면접지가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취업이 잘 될까 잘 돼요. 근데 본인이 눈을 낮춰야 돼. 이대로는 뭐 손가락 빨개 생겼어. 그리고 취업이 뭐지 면접 제의가 와도 본인이 싫다 해. 그거는 본인의 심부야. 그러니까 일단 운은 나쁘지 않아요. 운은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안 하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랄랄랄랄랄 이렇거든요. 나는 쪽이다. 난 쪽이 아니면 안 가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마음을 고치던가 아니면 뭐지 연봉에 맞춰가지고 뭐 직종을 바꾼다든가 해야지 뭐. 예,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네. 제 마음이 간파당한데요. 그래. 이게 그럴 수 어쩔 수 없어. 뭐지? 이나이님 했고, 세잉님 했고, 세잉님 했네? 했네. 자, 그다음에 앙앙인가? 양양인가? 앙앙? 양양이? 양양이? 안녕하세요. 음력 86년 1월 10일 연애연 근처는 궁금해요. 남친은 지금 있고 올해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운이 궁금한 거네. 언니야, 연애하고 싶으면 자존심 좀 낮춰야지. 사람은 좋단 말 나오는데 언니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조금 내 뭐지? 기준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래서 올해 사실 올해 연애해서 올해 결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재는 게 많아. 그리고 내 자존심에 사시는 분이라. 그리고 올해 금전은 좋은 남자. 좋은 남자야 만나죠. 근데 언니가 조금 인내심을 가질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세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올라 그래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내 기준 내 눈에 안 들어와. 여기는 쇼핑.
쇼핑 중독 있어. 응? 쇼핑 중독?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야. 자꾸 나가고. 욕심은 많아. 결론 많아요. 결론적으로 욕심이 많아. 욕심 많고 존심 자존심 굽히긴 싫고. 근데 뭐지 겉만 그렇지 속은 실속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조금 해야 돼. 지금 뭐지 내실을 좀 갖춰야 돼. 이거 믿음이 안 간다잖아. 자.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거는 참고지. 네. 그냥 흘러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는 거랑 달라서. 결혼하고 싶으면 남친부터 있어야 돼. 남친은 없고. 네. 그럼 올해는 씨, 내 입에서 그 종소리 안 나와. 올해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렇게 힘들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연아 씨한테 상담 진행하시면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뿅뿅 원래 갑자기 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범님 손 들어주세요. 빠빠빠빠빠빠빠 같이 손 들어요. 빠빠빠빠빠빠 범님 손 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 손 들어 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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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다들 손. 내가 손이랑 그 다들 손들. 2초. 2초 반의 반. 1초. 1초 반의 반. 1초 반의 반의 반. 2초 반의 반의 반.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하죠? 플라방님. 부사님 한 다섯 분 남았어요. 기다려요. 네. 불나방님. 네. 불나방님 계실까요? 불나방님 손 들어주세요. 불나방님. 불나방님 손 들어주세요. 질문 가능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불나방님 손 들어주세요. 불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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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안 나와. 불나방 같아.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1초 반의 반, 1초 반의 반의 반, 1초 반의 반의 반, 1초, 1초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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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땡,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진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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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진주님 손 들어주세요. 진주님, 진주. 하, 진주님 손 들어주세요. 아. 진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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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들어줬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같이 90년생 6월 17일 음력 남자. 하? 연애운. 하? 응. 손. 똑같이 했을 거야. 진주님이 하. 이렇게 대체다. 연애운. 본인은 여기도 오빠야도 한번 눈에 들어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보인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가 나 좋다 그러면 질릴걸?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지. 누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다 그러면은 조금 질려하는 거 있어요. 금방 이렇게 씹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빠야는 사실 올해 33살이면 올해로 올해 조금 가을은 지나야겠다. 내가 나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조금 뒤에 날씨 산산해질 때 그때로 오실 것 같거든요. 참 힘들다. 사랑이 이분 들어보니까 무슨 1년에 한번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그것 하나 잡으려고 완전 매달릴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언니 말 들어보니까 내가 꽂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 꽂히는 사람도 졸라 달려나가야 돼. 근데 꽂히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꽂히면 어떻게든 그 사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진짜 꽂히면 바로거든? 여기 오빠는 꽂히면 바로래. 꽂히면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사람만 보아. 우리 스타일이야. 약간 질주하는 스타일. 여기 오빠는 사람도 좋고 일단 내게 되면은 나는 너무 좋다 그래. 근데
남이 나를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아 그래 감사는 한데 타협이 안 되는구나.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타협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은 또 연애하기 힘들다. 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0년 볼게. 그럼 열심히 많이 만나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 맞잖아. 1000명 중에 한 명은 가능할 거 아니야. 0.1%. 그러면 하루에 3명씩 만나는 거야. 하루에 3명이었니? 그럼 그럼 곱하기 365로 돼. 그럼 가능하니까? 그럼 1200에서 1100 정도 만나니까? 그럼 0.1% 되지. 1년 안에. 왜? 가능해요? 아니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한 달만 만나도 한 달만 하루에 3명씩 만나도 100명 만난다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면 1%잖아. 그렇죠. 왜? 왜? 내가 인공계야. 이과라고. 빠른데? 빠른데? 나 진짜 수학 진짜 졸라 잘했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인데 지금 무당하고 있어. 아, 그럼요. 그래서 역시 실력님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역시 이공계로 감당이 안 돼. 사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럴 거면 옛날에 왜 그렇게 뭔가 열심히 했냐. 그치, 그치, 그치. 어차피 이 길이었으면. 이 길이었으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편 들어가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갑니다. 소연님. 네. 소연님, 소연님. 손 들어주세요. 소연님, 손 들어주세요. 빠빠빠빠빠빠빠. 손 들어! 빠빠빠빠빠빠빠. 소연님, 소연님. 소연님. 손 들었어요. 오셨어요? 네. 2000년 9월 8일. 네. 이번에 금전은. 이번에 금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직 초년이기도 하고 초년생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속에 먹은 욕심만큼은 사실 그 정도의 돈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아. 나는 한 방도 없거든. 로또 뭐 이런 게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금전운을 바라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나도 들어오면 쓰기 바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여기 언니야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랑 크게 뭐가 들어오거나 뭔가 내가 큰 돈을 모으거나 요럴 것까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사 좀 해야겠다. 응? 제사 좀 해. 제사 좀. 제사, 제사. 여기? 네, 그러면 무당집에 좀 음식 좀 올리던가, 초도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 돼. 음식을 좀 올려야 돼,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무당집에 음식을 좀 올려야 돼. 굿을 하고, 제사를 하고, 음식을 올려야 돼. 그러기엔 너무 2000년생이라? 그냥 물어. 나중에라도 본인이 답답하시면. 그냥 조상톡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는 조금 답답해. 배가 고프니까 돈이 없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부산 35. 부산님. 나 부산 사람이라 얘. 어머, 오방기 들었다. 갑자기 왜 부산 부르니까 왜 오방기를 드시지? 나 부산 사람이라 얘. 나도 부산 사람이야. 검색 현장 조사 없네. 나 전국직 전환자리입니다. 기다려봐. 부산 오빠 안 오면 아웃 시킬 거야. 이거 다 기다리고 있어. 그치, 부산 삽니다. 역시 부산 삽니다. 자, 고! 88년 10월 3일. 저번 주에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협회에, 전교직 전환자리 되냐고, 최종 합격할지. 이번에는 이동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된다고는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진득하게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약간 되게 꾸준한 끈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지구력이라 그러죠. 한 군데서 오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자리고 뭐 정규직 전환되면은 사실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부산이랑 성격 급하실 때
우상 사람 원래 그게 나도 한번 빡 올라가. 끈기가 없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 맞아요. 정착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마음만 먹으면 어떡해. 내가 몸이랑 마음이 따로 노는데. 지금부터 6년 동안 졸라 이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막 바람이 계속 불 때예요. 그치? 지금. 이제부터 바람 불 때야. 그러니까 그냥 한 곳 들어가면 나 죽었어 하고 6년 동안 버텨요. 그냥 딱 6년 버텨. 그러면 돼. 자, 그럼 그 다음 편 들어가겠습니다. 봄님. 아까 봄님 했나요? 아니요, 일단 봄님 한번 볼게요. 봄님 손 들어주세요. 봄님 했나? 봄님 했나? 아, 했던 거 같죠? 했던 거 같아요. 열매님도 하셨고. 열매님 했어요? 오케이. 부산 했고. 봄. 봄님 했어요. 봄 했죠? 아, 네. 넘어가요. 김살자. 김살자님. 김살자님 손 들어주세요. 김살자님. 여기 시청을 좋은 버튼인가. 부사님은 그 이직을 하시면 돼.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직하고 6년을 버텨. 그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지? 김살자님. 김살자님 손 들어주세요. 나 살자. 김살자. 나 살자. 뭐 소리야. 아, 다 살자. 김살자님. 본명이면 죄송합니다. 김살자님. 자, 5초. 4초. 3초. 어때? 재밌어요? 네. 2초. 기빨려. 1초. 오늘 푹 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촬영하고 이걸 하니까 힘들어. 아, 나 여기 다크서클 내려온 것 같아요. 아이라인이 이렇게 마스카라 번지고 막 이래서. 괜찮아. 멀리서 남발 이렇게 가야 돼. 김설자. 이지영 오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지연아 씨라고 해가지고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서 지금 이제 보살하고 계시고 있고 1년도 안 되신 언니예요. 지금 예약도 이제 3개월씩 미뤄져 있고요. 저도 겨우겨우 하루 시간 내가지고 특별히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영 오빠도 이제 다른 이제 팬분들도 여기 이제 똑같은 질문 똑같이 물어보고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차이에 맞춰가지고 참고하는 거. 다른 실령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주영 오빠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갑니다. 네, 김살자님 근데 안 오시면은. 네, 넘어갈게요. 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언니한테 온 질문이에요. 아, 엑스하우스님. 네. 여자 미래보살님. 얼마 전에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미래보살 채널이야, 보니까. 얼마 전에 고민했는데, 뭐지, 엑스 뭐지? 지금 경기도 부천이에요. 여기 네. 부천이에요. 네. 강남에서 여기까지 왔어. 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 시스템 하우스. 손 들어주세요. 시스템 하우스 손 들어주세요. 시스템 하우스 손 들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천천히 손 들어주겠지. 나왔어. 그래, 갑시다. 92년 8월 10일 조씨 여자분이시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결혼 정보회사건 어플이건 이렇게 저렇게 사람 만나보려 노력 중인데 네. 언제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언니야는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이지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거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어플로 사람 만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사실 언니야는 밖에 사람들 많은 데를 조금 이렇게 얼굴을 알리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정보회사에 맡기고 어플로 보고 이러면은 어쨌든 내가 내 마음에서 이게 안 갈 텐데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야 되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언니 하는 그래도 주변에 조금 사람은 있는 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자꾸 멀리 있다는 소리는 안 나와. 아는 사람이야? 멀리 있다는 소리는 안 나와. 아는 사람이구나. 주변에 조금 이렇게 알던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이런데 지금 이렇게 사실 어플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결혼정보 회사도 좋은 사람 만날 수는 있는데 언니야는 조금 움직이시는 게 더 좋아해요.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커피를 먹든 뭐 친구들을 만나든 그러다가 지나치는 사람이 내 인연으로 오시니까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바라다 보면은 안 생겨요. 나 몸이 까딱까딱하는데 습관에 몸이 까딱까딱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뭐 까딱까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마음에 든 사람이 혹시 될까 다가갔다가 차마 그런 것 같아 상심했어요. 한 번 더 드리게 될 것 같다. 정원은 시트하우스는 그냥 대놓고 말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나 전에 너 좋아했잖아 라고 딱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얘가 잡으면 잡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소프트하게 이제 상대방한테 대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얘기를 해야 지금 아니고 그럼 있잖아 어느 정도 상대방도 불편하지고 나도 불편하지 않아. 전제하에 예전에 잠깐 이런 거. 너 어땠니? 나 그때 뭐지 감정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탁 막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진다. 마음이 있어. 아 그죠. 근데 없어도 이거 잠깐 제가 이건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알겠습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부사님 핵수고. 나 자꾸 잘못 열나봐. 부사님 핵고 제대로 고백을 안 했어. 시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찌지찌지. 썸 타다가 끝나. 다가갔다가라고 했는데 확 다가온 것도 아닌 것 같아. 상대방이 못 알아봤어. 그냥 커피 마실래? 그냥 이런 거. 그냥 친구인 듯 아닌 듯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못 알아들었어. 감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넘어갈게요. 희나리님 손 들어주세요. 휘나리님 5초. 아 되네. 휘나야 60년 1월 3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백신을 아직 못 맞았어요. 모르겠어? 야 상식상 맞아야지. 근데 안 좋은 거는 사실 혈압 있으신가? 혈압도 있으신가? 몸이 약할 수는 있어. 지금 원래대로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 국가법을 따르면. 네, 맞아야죠. 이거를 안 맞는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아니고, 맞는다고 해서 나빠질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맞아도 되네. 엄마가 그냥 지금 자체적으로 몸이 조금 기력은 자꾸 나가시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약간 이게 뭐지 혈압 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있잖아 뭐였어 상식상이야. 이게 이제 점수랑 섞여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낫긴 해.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같은 이제 약하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맞는 게 작년보다 훨씬 나은 건 맞아. 팩트.
그리고 갑자기 요거 들으니까 작년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는 엄마가 병원 가서 병원 의사랑 약간 상담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 엄마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그쪽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점지까지는 말고 제발 몸 아프고 이제 뭐지 구체적인 거는 이제 병원 갔다가 오는 게 점집이라고 점집 왔다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고 병원에 갔다가 다 왔으면 여기 와.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살자. 점집에서 맞지 말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떡해. 안 가면 어떡해. 저희는 가셔야 돼. 저희들도 병원에 갔다가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병원에 갔다가 안 되면 여기 오라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의학적으로 안 나오는 거. 병원에서 반박이라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좀 괜찮을까 이제는. 다시 가서 좀 여쭤보시고, 그것도 좀 불안정하다 하시면은 조금 병원을 이렇게 내과 이런데 여러 군데를 좀 가셔도 되고. 이제 충분히 밀어줬어. 이제 충분히 밀어줬으니까 한 번 더 가고 그냥 맞아. 난 괜찮을 것 같아. 나도 몸상으로 크게 느낌이 오는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쿨하게. 자, 그럼 넘어갈게요. 팩트 폭격. 용님 손 들어주세요. 용님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다리님. 어머니 모시고. 용 죽겠다. 네. 01년생이야? 01, 07일이에요. 정씨 23년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2년간 일한 후 캐나다에 조박이에요. 캐나다는 길이 맞을까요? 한국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01년생이시면 지금 뭐예요? 22살. 나는 사실 한국에 있으라고 해. 뜨는 걸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언니 캐나다 어차피 가봤자 거기서 못 버텨. 그리고 그걸 하고 온다고 해서 거기서 솔직히 언니가 오래 있을 걸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가는 길 자체도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내 미래를 위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한국에서 보시는 게 낫다고 하시거든요. 언니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요? 저는 우리 언니들이 다음에도 오게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도 오세요. 역시. 다음 주에 오세요. 나 낚시질 할래. 똑같은 거 또 물어볼까? 난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넘어갈게요. 힘들면 얘기해. 내가 해줄게. 아, 그러시겠어요? 바로. 10분 커트 해줄까? 바로. 10분 동안 내가 봐줄까? 그래,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제가 10분 동안 제가 봐드릴게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잖아. 자, 그럼 형아가 배가 고프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디지? 딸기포도. 딸기포도님 손 들어주세요. 딸기포도님. 아, 10분 동안 내가 봐줄 거야. 옆에서 언니는 이거 하면서 밥이나 먹고. 딸기포도님 손 들어주세요. 5초! 4초! 나 빨리 넘어갈까요? 3초! 2초! 1초! 1초 반에 반! 1초 반! 1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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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1초 반반반! 1초 반반 반에 반! 1초 반에 반에 반! 자, 넘어가겠습니다. 딸기포도님 없는 걸로. 아, 나쁘다. 저 승무원 준비하는데, 24 여자입니다. 2년 뒤에 승무원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중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 X 하면 돼요. 19년 9월 18일 OX니까 먹으면서 볼 수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알았어. 절실했어.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라지 이거? 말 좀? 말? 어 이거를 조금 바꾸래요. 좀 더 세련되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거를 뭐 조금 바꾸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 될 것 같은데? 된대요. 오케이. 패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그래도 언니 된다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기분은 좋겠네. 일단 돼. 1년이든 2년이든 일단 승무원 된, 하고 싶으면 해. 하면 네.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 절실하게 절실함으로 뭐지 이룰 수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승무원 정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야. 판사 법사가 아니잖아. 아, 맞아요. 자 마음이 손 들어주세요. 마음이 손 들어주세요. 마음이 자 5초 4초 3초 아! 손 들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자 마음이 42살 여자 직장생활을 질려버려서 프리랜서 혼자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막상 프리랜서 하자 나박다박 월급 사라지니 돈이 못 벌까 불안한데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로 하면 돈 잘 벌어요. 기본적으로. 네. 죄송하지만 지하나 신님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또 OX만 해주세요. 지금 언니 밥 먹고 있어가지고. 네, OX 해주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X요. 언니하는 직장생활에서 잘 맞아요. 프리랜서 나와도 사실 지금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따박따박 월급 사라지는 거 걱정되잖아요. 근데 언니야 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찾을 것 같아. 지금 나와서 직장 다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언니야는 나와가지고 또 그걸 하면서 또 다른 걸 찾아요. 알바라든가 뭐라든가 어쨌든 내가 두 가지 일을 같이 동반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프리랜서로 나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후회할 거야. 직장 생활이 갑갑해 죽겠는걸요. 나오면 나오면 금전이고 마음이고 더 갑갑할 걸요. 차라리 이직을 해. 다른 데로. 차라리 이직을 해. 그러면 돼요. 자 알겠어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문님 손 들어주세요. 문님 손 들어주세요. 문님 그치 부업처럼 아니면 취미처럼 뭔가 하는 게 계속 낫지. 이게 답답하면 지금 직장이 답답해서 딴 걸 하고 싶은 거면 차라리 그치 투잡으로 나처럼 그림을 그린다던가 저 그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문님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9년 3월 14일 여자입니다. 3월 안에 원하는 직업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이력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연아 씨 해보세요. 오, X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69년 3월 14일 여자입니다. 3월 안에 원하는 직업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3월 안에? 3월 안에? 왜 3월 안이지? 3월 안은 안 돼요? 원하는 직업이 뭐예요, 문님? 원하는 직업이 뭐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님 떴는데 그렇지 지금 좀 우리 기다려야 돼. 업데이트 저기 있어야 됐어. 아 저기서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 학교 쌤입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사 같은 거 치나 보다. 아, 쳤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어, 그건 있는데 근데 비정규직이 아. 이력서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지금 솔직히 3월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는 조금 답답해 보여요. 안 된대. 학교 왜 학교지? 학교 학원 이런 건 안 되나? 나도 학원 떴다. 그죠? 학원 이런 건 안 되나? 학원 떠서 학원 차리니까 차라리 돈 많이 벌겠다. 그거 그게 더 잘 맞다. 학교 들어가면 불편하다. 나도 학교가 안 땡겨. 학원은 안 되나? 학원은 이게 필요해 이 언니. 언니 나 뭐지? 이 언니들 이게 필요해. 이거 때문에 불만 많아 들어가면. 아, 참고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무료 점수는 아니고 뭐지 이제 전화 상담. 또는 이제 방송 상담으로 받으니까 지연 언니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연락처 같은 거 이제 밑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남길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연락해주고 네이버 지도 있죠. 네, 네이버 부천 지도. 연화당이라고 치면은 네. 부천 연화당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언니 얼굴 뜨거든요. 아직 얼굴은 없어요. 아 맞다 뒷모습 있어요. 네 그것만 있어요. 뒷모습 있으니까 그 뒷모습 빨간색깔 그거 산신은 되 있고 네 할아버지 옷 입고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상대방 속마음 알 수 있지? 자 봄바람 손 들어주세요. 네. 봄바람 손 들어줘. 손 봄봄봄 봄이었어요. 봄봄봄 봄이었어요. 봄봄봄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약간 전보는 느낌 다르다. 난 몸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아 그래요? 저는 몸으로 제일 먼저 와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느껴. 그게 더 좋은 거죠. 되게 신기하다. 막연하게 느끼는 거 탁 얘기가 뭔가 몸에서 느낀다고 하고 나는 막연하게 느끼는데 그게 똑같아. 아 진짜요? 근데 난 안 아픈 거지 마. 저는 일단 몸으로 아파야 와요. 좀 너무 있잖아. 좀 심각한 건 몸이 아파. 이게 너무 이렇게 몸으로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완전 너 몸이 아프면 완전 쓰러져나. 나는 진짜 완전 껄떡껄떡 넘어가 버려 몸이 아픈 거. 저는 저 막 그 이제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여자분이 하혈하시거나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예약일 그 전날 저녁부터 제가 하혈을 시작해요. 그래서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이러고 있으면 다음날 오셔서 너 하혈하니 이러면은 그래서 그러고 가면 끝나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몸 아픈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치. 한 번씩 그러니까 막 진짜 할머니 제발. 근데 나도 한 번씩 있잖아 이제 자궁이 약하신데 이제 그때 내가 딱 생리야 그럼 기어다녀. 기어다녀. 손님이 오고 나서 갈 때까지 기어다녀. 기어다니다가 이제 손님 왔다 가면 그때 이제 걸어. 그때부터 괜찮아. 오실 때까지 힘들어. 뭐 그런 방법도 그런 것도 웃겼어요. 네. 그래 막 하루에 몇 명 있으면 그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 힘들어. 네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봄바람님 지나갈게요. 이런 거 재밌다니까. 75년 2월 2일 여자 우씨 금전은 재물은 75년 이 언니는 손으로 움직여야 돼. 손으로 움직여야 돈이 벌어. 나는 실뜨개질이 날 이겨 보인단 말이야. 이건 뭐야? 아니 그 뭐지? 옷 같은 거 짓는 거나 패션 이런 것도 잘 맞고 아니면 손으로 할머니들이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잘 맞을 것 같아. 그걸 해야 돈을 버네. 난 그래. 금전운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언니야도 어떻게 보면 사람 따라 돈 들어온다 그래. 인복. 그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언니야도 사람 따라 돈 들어오는 게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옆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오는 게 조금 달라질 거라고는 해. 근데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벽 세우는 것도 있고 철벽 치는 것도 있고 쉽게 내 곁을 내주진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기대고 싶고 힘들어하고 싶은데 쉽게 내 곁을 막 내주고 여러 삶을 곁에 두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하고 조금 어울리려고 이렇게 막 소모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가보시면은 사람이 늘어난 만큼 그래도 돈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다. 오, 이거는 퀄리티랑 좀 다르네. 그죠? 왜냐면 인덕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을 불러 일으키니까 많이 만나면 되는 거네. 나는 주변에 조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 어차피 내가 지금 막 곁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품 안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약간 거지, 연예인들처럼 사람. 연예인들처럼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니는 조금 더 이게 퍼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손 쓰는 거 이런 걸로 약간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부업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그쪽으로 하셔도 금전은 금방 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 뜨개질도 괜찮아요. 손으로 움직이는 할매 같은 거는 취미를 가지세요. 이거 했고 와플님 손 들어주세요. 와플. 와플, 맛있는 와플. 요즘 크로플이 대세인데. 언니 한글 갔어. 바꿔야 돼, 크로플로. 좀 센스 있게 크로플로 바꿔주세요. 와플, 요즘엔 그게 아니지. 와플 손 들어주세요,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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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람님. 와플님 손 들어주세요. 와플 5초 4초 왜 안 나? 3초 2초 1초 땡 넘어갔습니다. 자, 양의자님 손 들어주세요. 양의자님 양의자님 손 들어주세요. 양의자님 이장이요. 이장님인가? 양이장님. 이제 내가 보기에 좀 쉬어 먹어요. 아, 힘들어 보여.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 네. 화장실도 가고 물도 달고. 자, 지금부터 미래보살의 신점 미래보살 신점의 타로입니다. 유료고요. 다들 5만 원씩 결제해 주셔야 제가 봐줘요. 이제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단 5분에서 10분 동안 유료 점사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 이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결제해봐. 에휴, 농담이고. 자, 양의자님 제가 점사 봐드려도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취업을 못했는데 돈이 있을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그것도 문제지. 네, 하루 진행할게요. 자, 올해 취업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지, 취업한 곳에 펼탑시지 있을지. 어디에다가 취업하려고 그러노? 어디에다가 취업하려고 그러노? 말 좀 해봐봐. 감사합니다. 이거 제 부채 아니에요. 제 부채가 아니라서 더 이쁜 거예요. 원래 남의 부채가 더 이쁘라고. 직업은 웹디자이너다. 이건 잘 맞다. 취업한 곳에 별탈 없이 잘. 아니, 취업한 곳에서 별탈이 많아요. 거기는 구설도 많고, 고르는 곳마다 쓰레기 같다, 족 같다, 쓰레기 같다, 시바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야, 자신의 실력은 없어. 안 돼요. 이거는 구설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덕이 없어서 그래요. 조상님들 좀 해야 되고, 특히
할머니. 할머니, 말 많은 할머니가 있어요. 아, 말 많은 할머니가 있는데, 아, 어, 그 할머니 좀 어떻게 해야지, 언니, 오빠야인가? 어, 오빠야인가? 언니가 지금 좀 잘 돼. 말하는, 일단 말부터 조금 어떻게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이 없어. 지금 뭐지, 자기 아까는데 힘들어 죽겠고. 일단 들어가서 말에 문제가 많으니까 말 많은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말 잘하는 할머니가 집안에 있으니까 그분 좀 찾아가지고 좀 깨워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곳에서 좀 이제 언니들한테 뭐지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취업한 곳에서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본인의 힘들 힘들어! 힘들으니까 왔겠지! 한두 번이야 이게? 한두 번이야. 할머니가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인 당연히 모르지 일반인이니까.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얘기를 엄청 많이 했대. 어! 개빡쳤대. 그러니까 그분 좀 얘기 좀 해줘. 네. 그것만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이 손 들어주세요, 진이. 진이 손 들어주세요, 진이. 이번 년도 족같고 나갈까.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뭐, 왜 할머니인 것 같아? 어. 아, 오셔서? 어. 어. 여쭤보셔야? 네. 네. 할머니가 누구지? 네. 자, 넘어갑시다. 진이 가주세요. 고! 진이님. 네. 88년 6월 4일 남자. 결혼은? 직장은? 네. 본인은 일단 직장은 뭐 이직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취업을 아예 하고 계신 거예요? 몰라. 연애는 있어? 연애요? 연애 뭐지? 만난 사람에서 결혼했어요? 이거 두 가지랑 이제 직장은 뭐 어떻게 이직이래요? 이직이요? 사실 이직은 나는 지금은 아니라 그래.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직을 해도 도찐겠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어, 괜히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 안 좋은 그런 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직장이 제대로 돼야 연애를 꿈꾸고 결혼을 꿈꿀 건데 지금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떡할 역시, 거야? 역시 남자는 경력과 돈이야. 근데 여기 오빠야는 자기 욕심에도 자기가 뭔가 좀 제대로 갖추고 나서 하고 싶지 그냥 이렇게 결혼부터 하고 천천히 구하자 이런 심성은 아니야. 그래서 이직으로 보면은 지금 일단 있는 곳에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이게 좋아지진 않아. 그대로거나 안 좋아지거나. 도찐개찐. 도찐개찐. 에, 와플님 넘어갔어요. 와플님 우리 카운팅까지 다 했어. 어떻게 지금 다시 쓰던가 해요. 자, 넘어갔습니다. 미니 스마일님 손 들어주세요. 결혼 힘들어. 자, 넘어갈게요. 자, 미미님 손 들어주세요. 미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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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안 올라와. 어차 안 올라와. 3초. 어. 3초? 2초? 1초? 자, 넘어가. 자. 자, 이주영님 와주세요. 미주영님 손 들어주세요. 아니. 좀 땡겨주세요. 어. 아, 제가 에이. 자리를 너무 뺏었죠? 네. 이주영님 손 들어주세요. 이주영님. 아, 왔어.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들었어요. 이주영님, 응. 청자 봐주세요. 개축생. 네. 어, 10월 23일. 지금 다시 올려주세요, 와플님은요. 올해 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B 해주세요. 현재 여성사와 관련하여 미영사 수도권이 수십 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한숨 더 나오네 여기는. 근데 엄마야. 내 엄마야 할까? 그러게. 엄마야. 아? 아이고.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뭐가 차근차근 풀려가야 맞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 자체가 이렇게 너무 나를 세우고 있다 그래야 되나? 자꾸 답답해서 막 이러는데 지금 여러 이렇게 소송이 있는 거는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정리는 되실 것 같아. 근데 한순간에 운이 뭐 대운이라든가 해서 확 들어오진 않아요 엄마한테는. 그래서 지금 조금 올해 삼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자꾸 어렵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렵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엄마야라며. 엄마야 소리가 바로 나오네. 뭐 할머니랑도 젊은 할머니. 이거 왜 그래? 아파. 아파? 왜 아파? 아파 아파. 아 스트레스도 많아. 우리는 아빠야네. 아빠야래. 아빠야인데 엄마야라잖아. 엄마야니까 누가 계신 거지. 누가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다 맡고 있어. 문서 그거 한 방에 풀려요. 한번 와가지고 상담해 주셔야 돼요. 네, 그 한 방에 풀 수 있어요. 이거 풀릴 만한 건데 계속 그분이 잡고 있는.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서류도 나고 이게 이리로 간다고 나고 눈이 시발같다고 났냐? 개빡쳐? 그렇대. 화가 났어. 그렇게 했습니다. 난 넘어갈게요. 네. 자, 보지. 단디헤라님 갈게요. 84년 10월 10일 정씨 남자분 결혼은 여기 결혼운이 나는 지금은 아니라 그러거든? 근데 오빠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 하죠니? 삐지는 거? 입 다무는 거.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조금 신경 이렇게 조금 누가 건드리면 입 다무는 거? 이런 거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꽁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솔직히 난 지금 결혼은 아니야. 지금 그쪽으로 만나는 들어오진 않아요. 만난 사람은 있어? 단디에라님 만난 사람은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보자. 난 그것부터 궁금하다. 야 있으실까? 있으실까? 아무튼 힘든다. 올해. 지금은 없다. 아니야, 거봐. 아 진짜 답답해가 지금. 아씨 만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결혼은 물어보지. 아 진짜 답답해. 그래 연애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맞아. 아 나 열받았어 지금. 사실 오늘 때부터 열받아 있었어. 알잖아. 알잖아. 나 오늘 때부터 엄청 열받아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화가 나. 아이씨. 그냥 화가 나. 미안해. 오빠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제 혹시 결혼할지. 이거 괜찮지. 결제만 되자. 대출. 이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돼. 하지. 해도 돼. 그래도 결혼 정보 회사가 나예요. 국제 결혼 금방 깨져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넘어갈게요. 아. 제가 와플님 해달라고 했거든요. 와플? 와플님을 내가. 자, 와플님 손 들어주세요. 와플님 손. 자, 5초. 4초. 3초. 2초. 나 이제 이거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1초. 나 분명 나 기회 줬어. 1초 반에 반에 반. 1초 반에 반에 반. 1초 반에 반에 반. 1초 반 반 반. 1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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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할 만큼 했어요. 진짜.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새치기 해준 건데. 자, 도건님 진행하겠습니다. 도건님. 자, 94년. 도건님 손 들어주세요. 도건님. 도건님 손 들어주세요. 네. 94년. 10월 24일 여자. 건강은, 결혼은. 네. 선이야. 여기. 여기 언니는.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건강적으로는 올해, 조금 몸수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두통? 아. 응, 그냥 이렇게 만성 두통처럼 아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 소리가 먼저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건강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긴 머리 아픈 게 뭐 안에서 아픈 건데. 그치. 밖으로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결혼 운은 어차피 내가 나는 사람은 잘 따르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부끄러움이 많아.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아. 아 그래. 겁도 조금 많아요. 부끄러움. 겁도 조금 많아가지고 여기 언니야는 부끄러움. 그래도 인기는 많아. 인기는 많은데 진행이야. 맞아. 그럼 오물쭈물해. 상대방이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겁먹어. 약간 겁이 조금 난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라 하지? 약간 헤어질까봐 이렇게 그런 거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거 걱정하는 거 그런 게 조금 있으셔서 결혼이 지금 들어오진 않는데 올해 뭔가 이렇게 만나시는 분은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이 빨리 보이진 않는다.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결혼은 보다는 연애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머리 아픈 게 짱이야. 머리 아픈 게 짱이야. 머리 아픈 거 그거는 이제 모당집 와도 될 것 같아요. 오셔야 보일 것 같긴 해요. 머리를 이렇게 건드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병원에 본인도 계속 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병원 가봤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밖에 못 들었을 거야. 딱히 뭔가 약을 주던가 머리에 뭐가 이상이 있던가 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이렇게 꾸준히 아플 거란 말이야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신당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뭐지 이선윤님 했죠? 이선윤님 이동수 했나? 이선윤님 했어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도건도건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양직하라고. 그 이유가 그 있어. 자, 자 이선윤님 손 들어주세요. 손 들었어요. 네. 70년 10월 10일 가게 이동수. 아, 아까 하셨다고요? 안 했다고. 아, 안 했다고? 70년. 선유님. 열심히 하고 있어. 선유님, 선유님, 선유님.
진짜 사실 이동수가 크게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선유님은 지금 거기서 좀 마음도 속도 머리도 편하지 않다 그래. 응, 이렇게 뭘 먹어도 그러니까 내가 정신 빠져 있는 거 있죠. 응, 근데 그게 사실 뭐 자리를 가게를 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담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아, 왜 여기 누구 오셨어? 누구 오셨어? 아, 진짜 씨 할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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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답답해. 지금 있으면서 불면증도 아닌 것이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속은 답답하실 것이고 여기는 조금 터를 보든가 아니면 언니야를 이렇게 하시는 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대. 그렇대요. 자 넘어갈게요. 야, 이동수 이거 잘 뭐지 이거 말고도 잘 풀리려면 할아버지. 자 그럼 넘어가고요. 예쁜데 크 예쁜데 크 예쁜데 크 손 들어주세요. 예뻤네 예뻤네. 그럼 과거형이니까 예뻤네. 지금은 예뻤네 손네 86년 7월 26일 서른 일곱 최씨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 아 제일 어렵다. 연애도 제일 어려워요. 진짜 연애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연애할 생각이 신중하게 있긴 하신가요? 연애가 막 연애가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와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지 약간 그 느낌도 드는데 내가 외로우니까? 응, 그냥 외롭긴 한데 누군가 연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는 또 별로 또 이렇게 간섭당하거나 이런 건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냥 내가 뭐 일 끝나고 해서 시간이 남았을 때 커피를 먹든 뭐 밥을 먹든 그냥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지. 친구 아니면 안 넘는 거네. 지금 뭔가 연애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막 나 너무 하고 싶어 남자 만나고 싶어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있으면 만나지 뭐.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차가니까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조금 이거를 본인이 나 이제 연애 하고 싶은 것 같애로 바뀌어야 뭐가 들어오지. 지금 그닥 그냥 난 이런 친구가 필요해. 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와 있는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 하면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질투가 많아 여기.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가 많아. 근데 막상 본인이 갖고 싶진 않은 거야. 맞아. 그게 정답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갈게 좋고 남자가 나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9시 수업이래. 9시까지 점사 여기까지 끝낼게요. 자 지연아 씨랑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지? 다시 소개. 자.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연화당의 지연아 씨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제 뭐지? 네, 전화 상담이나 이제 방문 상담 문의 잘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럼 안녕.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거기 있어봐. 내가 사진 찍을게.